너 뭐 하는 놈이야? 누가 버렸어? 아, 일단 이거부터 좀 놓으시고. 다 아실 만한 분이. 얼마 받기로 했어? 얼마 받기로 했냐고. 3. 자. 곤란한. 아, 아니, 자. 이게 다야, 어? 고마워.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야! 아, 예, 사모님. 예, 물건 확보됐고요. 지금 바로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금은 지금 바로 쌓으세요. 아, 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당신의 정직한 친구 우정기획입니다. 누구? 웬일이냐, 뜬금없이. 한 3년 만인가? 애는 잘 지내고? 궁금하긴 한가 봐. 야, 그럼 내 새끼 내가 궁금해하지. 그럼 누가 궁금해하냐? 노발대발 애 못 보게 한 거 너야, 너. 같이 살 때도 당신 얼굴 잘 못 봤잖아. 기억 안 나? 얘 물 안 줘요? 그 사람과 잘 지냈으니까 걱정 마. 아, 뭐 그거 자랑하려고 보자고 했어? 왜 불렀어? 애 얼굴이나 보기 좀 데려오지. 아, 뭐냐니까. 도와줘. 그 사람 교도소에 있어. 누가 교도소에 있다고? 소라 새 아빠. 살인미수로 교도소에 있어.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 형사였잖아. 도와줘. 장난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관할 사건이었어요. 한 달 전 방호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피해자와 술 먹고 홧김에 일어난 일이에요. 피해자 상태가 혼수 상태로 안 좋아요. 그럼 벌써 종결된 거네? 뭐 본인도 자백했고 목격자도 있고 빨리 해결된 사건이에요. 왜요? 이진우가 소라 새 아빠란다. 예? 야, 일단 끊어. 나 누군지 알죠? 네, 감사합니다. 소라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인가 본데
딱히 거절할 수도 없고 뭐 얘기나 들어봅시다.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업무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기분 풀지 않은 심정으로 선배하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3차까지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필름이 끊겼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경찰서였고요. 모든 정황이 저를 가르치고 있고 기억은 나지 않고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유, 오늘 아주 좋으시네. 경찰서에서 아니라고 해보지 그랬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몇 번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그 선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 맞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정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건가? 아님 애 엄마를 이용해서라도 빠져나가 보자 뭐 이런 거야?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건지 아닌지. 제 아버지가 살인자입니다.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 굴레인지. 그럼 제가 사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소라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인사 안 해? 아빠. 안녕. 안녕. 소라하고 놀이동산은 처음인 거 알아? 이젠 뭐든지 제대로 해줘야지. 뭘 해줬었는데? 아, 뭐든 다 해줘야지. 유학 보내달라 그러면 유학 보내주고. 그럴 돈은 있고 버는 족족 없애는 게 당신 취미잖아. 아직도 그러고 살지? 야, 잘하려고 그런 거지 못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착각하지 마. 뭘? 진우 씨 다시 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달라질 거 없어. 너나 착각하지 마. 진짜로 이지는 거 범인은 너. 그 다음 어쩔 건데? 야, 진짜 오랜만이네. 알겠습니다. 웬일이야? 아, 내가 사건 하나 맡았는데 경로 요약에 김영수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진우라고 알지? 이진우?
그 사건 알지? 왜? 여기 피해자 박우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고 이미 병원에는 혼수 상태로 실려갔거든? 근데 이진우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도 몇 차례 가격을 했다고 어떻게 정확하게 진술을 했나 싶어서. 뭐가 알고 싶은 건데? 아 그냥 사실 확인만 하려고. 목격자 진술을 확실하고 둘이 만취가 돼서 술 마시고 그날 언쟁도 있었고 본인이 자백하고 뭐가 더 필요해? 누구예요? 아 몇 년 전에 불법 게임 영업주가 단속에 걸렸을 때 그때 뇌물 받고 실제 사장하고 바지 사장하고 바꿔치기 하다가 잘렸어. 그때 집행유예도 받았지. 아이고. 그러니까 내 말은 피해자 박우식이 이진우를 정확하게 지목을 했느냐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작성했다. 됐냐? 내가 무슨 사건이라 조작해서 피의자들 바꿔치기 했을까봐?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요즘은 경찰 망신 안 시키냐? 에휴, 참. 야! 왜 뭐? 아유 진짜. 어? 선배! 왔어요? 선배! 선배가 좀 참아요. 선배 그 일 때문에 김영사도 피해 많았잖아. 간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인마. 잠깐만, 선생님. 너 일을 컸다고로 밖에 처리 못 하겠네, 이 새끼야.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이 새끼야. 아, 어? 아이, 진짜. 겉주. 쳐. 있잖아. 야,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야! 아, 이 새끼야. 아, 겉주. 너 오늘 죽어봐, 이 새끼. 어? 이 새끼야, 뭐 할 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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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해. 전화. 혼자 오셨어? 아, 예,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며칠 전에 요 앞에서 그 사건 났었죠? 또 형사야? 나야 잘 모르지. 벌써 형사들 쫙 훑고 갔어요. 303호 명재한테 뭘 물어보던데 거기가 장기 투숙자거든? 지금 있어요? 일하러 갔으니 밤 한두 시께 들어와요. 요 근처 다 돌아봤는데 모른다는데요? 너 요 근처만 돌라고 딱 요 근처만 돌았지? 예. 동네 전체를 돌면서 어? 전단지 뿌려가면서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 자, 가. 저 전화하신 방호동 사건 직접 신고하신 그 분이구나.
아, 예, 앉으세요. 예. 경찰도 아니시라면서 왜 궁금하신 거죠? 아, 그 피의자의 그 의뢰를 받아 하는 일이라서. 피의자? 그런가 하면 얼마 벌어요? 재밌어요? 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그 동네는 왜? 아, 야쿠뇨가 거기서 가게를 하거든요. 아, 야쿠뇨. 새벽 4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뭐 하고 계셨을까? 젊은 남녀가 뭐 했겠어요? 연애했지. 야, 하필 거기서 그 사건을 보게 될 줄은. 야, 대단하더라고요. 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그 정도면 보통이 아닌 거죠? 에, 그렇죠. 저 그 야쿠뇨 가게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요. 저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확실히 이 남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까? 네. 근데 여기랑 사건 현장이랑은 꽤 떨어져 있던데. 이 동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거 공터에 주차해두곤 해요. 예, 저 강서경찰서다. 안녕하세요. 저 뭘 좀 여쭤보려고. 그 한 달 전쯤에 새벽 4시경에 유아 폭행 사건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 늦은 시간 오다가다 하면서 뭐 보거나 들은 거 없어요? 참, 뭘 또 물어봐. 아, 그 시간대는 일 끝나고 정신없이 자는 시간이라 모른다고 했잖아요. 에휴, 진짜 귀찮아 죽겠네지. 아줌마! 아, 말을 하다 들어가요? 뭐야, 경찰 맞아? 맞아요, 그 대충. 여보세요, 거기 112죠? 갑니다, 가! 깜짝이야! 어! 하라 뭐요? 자, 술 한 잔해. 저단 말고. 아, 노인네가 센스가 있으시네. 근데 이 동네 사세요? 그러지. 저기 살지. 아,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옆에서 그 큰 사건 났었는데 아는 거 없어요? 아, 이 동네 아래로 그냥 술집들이라 빌비지하지. 응? 그냥 뭐 맨날 술 자시고 뭐 쌈박질하고. 응? 바로 시계가. 응? 좋은 시계인데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네. 이건 내 거야. 아유, 훔치지 않았다고? 이건 내가 지운 거라고? 누가 뭐래요? 저. 할아버지, 저 한 모금만 더 주시지. 에이, 지사. 아, 죽었어.
사장님! 사장님 일어나봐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는 거야? 아휴, 나만 일 다 시켜버리죠. 아휴, 아 여기다. 야, 뭐, 머리가 왜 그래? 요 동네 미장원에서. 일어나고 농땡이나 치고 멋이나 부리고. 너 월급 받아가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쯤에서 그만 접어야 할 것 같다. 아, 참! 사장님! 저 미장원 아줌마가 그러는데요. 여기 머리하러 온 손님 중에 이 동네 술집에서 여기 사건 얘기를 하다가 그 술집 주인 아줌마가 취해서는 자기가 봤니 어쩌니 횡설수설하더래요. 며칠 뒤에 술 한잔 하러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싹 잡아 떼더래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그 손님이 그랬다는데요. 그 어느 술집이야? 우와, 사거리 포차요. 사장님 뭐 좀 알아내셨어요? 가보자. 하나도 알아낸 게 없으시군. 저 사장님, 그리고 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친구네랑 가족 동반 1박 2일 양평 놀러 가기로 한 거. 너 엄마 꼬박꼬박 월급 처받아가면서 퇴근은 네 맘대로 하고. 너 엄마 꽃집 아가씨 알아봤어? 아, 맞다. 꽃이. 직원이 살짝 그러던데요. 그 애인이 싸가지가 그런 싸가지가 없대요. 건방지고 재수 없고. 그 직원이 우리 사장님 인상이 더러워서 나한테만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에휴,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충성. 자꾸 모자란 척하면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셔. 나 아는 거 없으니. 어? 아니,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해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아휴, 이놈의 서글픈 팔자 진짜. 아줌마, 우리 툭툭하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날 봐, 어? 이게 뭔 줄 알아? 어? 이 아줌마 갑자기 옷을 벗고 뭐야? 그 칼자국 아니에요? 예전에 같이 살던 놈이 하도 두들겨 패길래 신고했다고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고 참, 아줌마 팔자도. 이 바닥은 보고도 안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는 거야. 혼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게 이 바닥의 법칙이야. 네, 다 맞고요. 그래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예?
내 아줌마는 진짜 귀찮게 안 할게. 경찰도 아니라면서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 딸애가 있는데 지금 새 아빠가 이 사람이에요. 에휴, 참 아저씨 팔자도 참 재밌는 팔자네. 한 달 전 새벽 4시에 박우식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진우가 맞아요? 나도 정말 지겨워. 그만 끝내고 싶어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아니야 아저씨. 2시야 4시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기억해. 그날은 손님이 없어서 문 닫고 일찍 들어온 날이야. 연락하지 마. 잘 먹었습니다. 예, 한 잔 더 하시죠. 뭐냐 이거. 어? 야. 야? 야? 사과 안 해? 사과? 뭐? 뭔 사과? 뭔 사과? 어? 아, 비켜봐 이씨. 아이고. 어. 잠깐. 몸은 호리호리했는데 아주 선수같이 날렵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짓밟는 놈을 처음 봤다니까. 아, 코수염이 있었어. 그리고 한참 뒤에 어디선가 차 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차 사라지는 소리도 들었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또 봤어. 예? 왜 또 왔을까? 아까 부탁한 김혁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가는 없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격투기 선수하다 폭행 사건으로 제명됐고 소문이 안 좋아요. 아, 아버지가 석정물산 대표래요. 말도 꺼내지 마라. 아까워 죽겠다. 왜? 누가 그랬어? 사라졌어? 그 2,500짜리를? 야, 수린아 따라라. 어? 야. 뭐야 당신? 좀만 시간 줄 테니까 마저 해라. 당분간 못 넣을 테니까. 셋, 둘, 하나, 땡. 자, 아가씨 퇴근하자. 가자.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웃기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짓밟는 놈은 처음 봤다니까. 아, 코수염이 있었어. 이래도 웃기냐? 그러니까 새벽 4시가 아니라 2시에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동안 뭐 했냐? 순진한 양반. 이게 뭐? 아유,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냐. 귀찮다.
조용히 가자 경찰서로. 이놈 넘기고 나도 좀 쉬자. 어? 그래. 함 가서 따져보자. 잠시만 같이 가시죠. 뭐야? 다? 협박이냐? 여차하면 살에다 묻는다는 소리 나오겠다. 응? 내 이놈을! 응?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했어! 아버지! 이놈네. 아버지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한 봐달라고요? 이게 어린 놈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린 겁니까? 봐주게? 긴 말이 뭐 필요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째 시구리. 제조사 시작한 거 알고 그새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거한 사유라고 편할 때에도 곤란함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식이 박우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시는 거죠? 이미지로 먹고 사는 기업이니 잡음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참, 진부하게 이 깎을라. 5억입니다. 어린 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왕이면 좋은 공부도 시키고 좋은데 시집도 보내야겠지요. 몰라, 끊어. 피곤해.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딱 하루만. 어젯밤부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왜 임마? 어젯밤에 박우식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이 친구도 알아? 하, 교도관 통해 이미 들었을걸요. 알았어. 인생이란 게 소라가 제 친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라가 살인자의 딸이란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애썼는데 결국엔 소라 엄마랑 소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도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소라 엄마의 커피 좀. 꼴 좋다 싶지. 이런 꼴로 사는 거 보니까 커봐라 싶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니? 당신이 말 좀 해봐. 아니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소라하고 나 당신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조금만 우리 봐주지 그랬어. 술도 덜 마시고 빚도 덜 지고 남들처럼 하고 살지 그랬어. 잠깐 소라 좀 봐줘. 당신 소라 생일인 건 아니? 나 많이 늦었지? 아, 봉준이 미안해. 자, 다시 쉬어. 배고프지?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랑 통화했지? 엄마가 피치 못할 일이 있었어. 친구들이랑 약속한 파티도 취소되고. 그치? 그래서 짜잔! 서프라이즈! 우리 반 친구가 줬어. 고춧가루랑 후춧가루만 섞어서 만들었대. 나쁜 아저씨 만나면 막 뿌리래. 근데 왜 이걸 아빠를 줘? 아빠 나쁜 아저씨들 잡을 때 위험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난 또 만들어 달라면 돼. 저 소라야, 아빠 이제 경찰 아니. 근데 새아빠는 브라질 아마존에 갔어. 그래서 연락이 안 된대. 거긴 전기가 없어. 그래. 치, 아빠 바보. 엄마 말을 믿어? 아빠, 엄마 또 이혼해? 응?
나 7살 때도 엄마가 한 말이야. 아빠는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오랫동안 못 온다고. 난 싫은데. 엄마랑 새아빠 싸웠나 봐. 연락도 없고. 왜 어른들은 싸우기만 하면 소라를 안 이뻐해? 이진우 교도소에서 죽으려 했다면서요? 소라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진우는 우리 아빠인데? 그래서 전화 안 한 거야? 교도소에 있어? 왜? 이진우는 우리 아빠인데? 그럼 우리 아빠 죽어? 소라야. 처제. 오랜만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아, 이봐. 소라야! 왜 그래? 어? 왜 울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소라 이렇게 울리는 거 형부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그냥 가세요. 제가 달랠게요. 울지마. 울지마. 김혁태 통화 기록이요? 영장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는 양반이 왜 그래요 정말? 잿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분명 사건 당일 김혁태랑 김석종이랑 뭔가가 있었다니까. 김혁태 아버지랑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안 된다니까요. 그만 하면 안 되니까요. 내 소원이 돈다발 빼고 한번 자보는 거였는데 뒷목만 아프고. 역시 백연의 세라믹이야. 나 오다가 기름값으로 52,000원 썼거든요. 나머지 49,990 세부든지. 이진우가 죽으려고 했어. 김혁태가 그날 밤 일 저지르고 나서 안절부절 당신한테 전화를 걸었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범인 김혁태를 목격자로 바꾸고 이진우에게 덤태기를 씌우기로 입을 맞추고 난 다음 당신은 자리를 떠난 거야. 그리고 04시 13분 신고전화를 한 거고. 당신도 공범이야. 어때? 이진우가 죽었나? 꼭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네. 안 죽었다면 아깝군. 이 가식게 겁이 나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런 미친. 목격자가 있어. 명심해.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돈. 돈 아니겠어? 여기 303번 아줌마 어디 갔어요? 뭔 돈이 생겼는지 밀린 숙박비 다 치르고는 부인한테 가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모르죠. 이씨. 아줌마!
지금 가고 있어. 아줌마, 이강석 알아요? 아나 보네. 내가 데려다줄게. 타요. 아니요. 애는 잘 있나? 애한테 신경 많이 쓰던데. 내가 딸이 있어요. 3년 만에 봤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손만 내밀면 처자식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 내가. 주제 파악하고 제대로 보려니까 더럽게 쪽팔리고 아프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김혁태는 그렇다고 그쳐. 아가씨는. 돈? 사랑? 뭐 때문이야? 현실을 똑바로 봐, 아가씨도. 아, 한태였지? 살인공범. 박우식이가 끝내 죽었어. 아가씨도 조심해. 그게 아니고 설아는 어때? 대충 둘러댔으니까 그런 줄 알아. 코쌤 그 남자 뭐야? 어떻게 설아까지 아는 거냐고. 그 자식 왔었어? 네 자식이 그냥 누구냐니까? 그 자식 조심해. 위험한 놈이야. 내가 반드시 잡을. 당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만약 설아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사람도 아니야. 똑바로 해. 아이씨, 미친. 제발. 형사 잘리고 나 정신 못 차렸니? 왜 못 차렸다, 씨! 나 좀 봐주지긴 했어! 네가 그때 돈 돌변 안 했어도!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아베! 연락 좀 하고 싶어요. 뭐야? 야, 야, 앉아, 앉아. 나 아는 애야. 앉아. 왜? 볼 일이 남았냐? 놀려먹으니까 좋냐? 전 부인? 그냥 궁금해서. 야, 굉장히 미인이던데. 그래서 다음엔 애가 궁금해질 것 같아. 야, 그러게. 그 돈 받고 떨어졌으면 좋잖아.
가자. 야이씨! 니네 부자가 사람이냐? 목걸이, 타이야? 야, 시계가 시가 2,500만 원? 시계 이거 청춘이야 이거 씨. 너 있지? 도대체 얼마나 깨부순 거야 이거? 너 진짜 왜 그래? 아, 이제껏 얘기한 거 못 알아먹어? 김혁태 그 자식이 박우식을 죽인 거라니까. 증거는? 목격자가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사라졌어. 참. 술 마셨냐? 아, 그놈들이 분명 돈으로 왜 매수를 했다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 여기다 사인해. 500? 뭐 이렇게 비싸? 클럽에서 깨진 술값이며 유리창. 이거 네가 다 깨부신 거잖아. 시계 바꿨어? 아, 말도 꺼내지 마라. 사라졌어? 아, 미쳤어. 이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2,500만 원짜리가 확실해? 때려놔요. 아, 때려놔요. 바로 시계가. 아, 이거 내 거야. 아, 훔치지 않았다고. 이건 내가 지운 거라고. 할아버지! 예? 영장 없으면 그런 데서 누가 그 시계를 주문했는지 알려주겠어요. 더구나 이 시간에. 이 자식 확실해. 그렇다고 사망한 박우식과 연관 지을 만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혈흔이 묻어 있으면 박우식 혈흔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확 달라지죠. 가져오세요. 감식반에 넘길게요. 아, 김혁태 DNA도 검사하죠. 경로가 뭐든지 번하든지 하는 유명한 작가 묘비명에 이런 말이 있다더라.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양반이 뭘 좀 아는 양반이야.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 이진우도, 303호 아줌마도, 그리고 소라도. 그 사이 그놈들은 또 뭔 일을 벌일 거야. 또 여자랑 클럽 갔다 왔냐? 여친한테 잘해라. 그러다 후회한다. 경고했을 텐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거 찾았니? 이쪽에 박우식이 혈흔 보이지? 아빠가 이거 아니? 모르는구나. 넌 이제 니네 아버지한테 죽었어.
이런 새끼 기습 공격이 나고 이건 내가 가져갈게. 어? 야, 뭐다가 어쩌는 중에 상관돼. 어? 이씨. 아!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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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있어 이 새끼야! 시간있어! 시간있어! 이놈이에요? 어휴, 살살 좀 하시지. 사장님, 이놈 어디다 치우라고요?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차는 좋은 거 타는 새끼가. 야, 필요한 게 뭐야? 어? 야, 돈, 돈 다 준다니까? 어? 내가 약속한 게 있어, 우리 딸한테. 그걸 못 지키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야,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살려고! 너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냥 이쪽으로 확 그냥! 아이고, 야! 이거 여봐! 이게 뭐야, 진짜? 시작들 부리면 허공으로 따인 거야! 왜 강석이 오라마나야? 어? 어딨어? 어? 선배! 아, 나 참 저 또라이자가. 일단 올라가죠. 어. 그래. 야, 살려! 살려줘, 아빠! 살려줘! 경비들은 어디 있는 거야? 그만들 하세요! 이제 그만! 야, 이제 한 자리에 모두 모였으니까 누구부터 불래? 혁태 씨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헤어지자고 한 날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괴롭히고 협박하고 때리고 울고 겨우 달래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죽은 박우식이랑 부딪힌 것뿐인데 갑자기 혁태 씨가. 야! 이진호 사람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목격자가 아니라 살인자예요. 우리는. 야, 네가 감히. 내가 여자 조심하라고 했지. 아니라 이거. 안 돼. 아, 사장님 지시가 떨어져야 한다니까요. 연아, 네 입으로 자백해. 빨리. 내가 죽였어. 내가 박우식을 죽였다고. 그 자식이 성질 뻗치게 하잖아. 이제 됐냐? 이 자식아! 아빠가 시켰어. 목격자가 되라고. 내가 목격자가 되라고 그러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못난 놈. 차라리 뛰어내려. 아빠. 회사 먹칠 날 놈. 네 놈은 다 망칠 거야. 그럴 바엔 뛰어내려. 엄마 하나로도 모자라?
교통사고? 엄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세상 그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고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스스로 핸들을 놓은 거잖아. 아빠가 죽였잖아! 형태야! 누구도 아빠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지. 존경받는 기업을 이미지 망치면 못 가야겠지. 아, 의원 선거 나가신다고요? 어떡하나? 내가 다 망쳐라 버렸네. 어? 진짜 예예예 이놈! 내려와! 야이씨! 야 준봉아! 이런 모자라 너 이 바보. 야.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야! 뭐야? 네가 좋아하는 증거다. 김혁태한테서 나도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만 알아줘요. 강아지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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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이름 줬어? 아빠. 어. 고맙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갚죠? 저 두 사람 나처럼 눈물 빼게 하지 말고 매일 웃고 살게만 좀 해주시오. 예, 걱정 마세요. 아이, 소라는 난 클수록 딱 나는 그냥 붕어빵이야. 야, 막 무슨 큰일 날 소리라고. 우리야말로 어디 나가면 웃을 때 눈매가 똑같다고 아주 난리 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눈에 이 사이즈가 다 이렇게 다른 건데? 아, 내 눈이 뭐고 어떻게... 소라야! 민아! 봐봐, 다 같이 웃어 듣고 왔어, 귀여운데? 뭐야 저 어린 쪽쩌비는. 소라 남자친구네요. 잠시 잘하시오. 필요하면 부르고. 내가 전문인 거 알죠? 당연하죠. 우리 아빠야, 인사해. 너희 아빠? 저기 계시잖아. 우리 아빠 맞아.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냐? 자네, 너 붙어있지 말게. 아빠 간다. 아빠, 빠이빠이. 예, 당신의 정직한 친구 우정규 얘기입니다.